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암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파키스탄에 가면 훈자라는 곳이 있는데 맨 위쪽에 파키스탄 맨 위쪽에 있죠. 그래서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라마바드인데 이슬라마바드보다도 더 북쪽에 맨 꼭대기 파키스탄 맨 북쪽에 있는 게 훈자. 이 도시에는 암이 없다고 합니다. 암이 없는 나라인 파키스탄 훈자. 여기는 인도와 접경지대가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100살 이상 장수를 하고 있으며 암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훈자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니트릴로 사이드를 100배 더 많이 먹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살구씨 복숭아씨가 되겠습니다. 이 살구씨 복숭아씨의 니트릴로 사이드가 많은데 이게 100배 많다는 거죠. 이 살구씨 복숭아씨를 껍질째 깨서 먹게 된다. 이 껍질 씨의 껍질에 이제 그 이게 흥분이 많은 거죠. 또는 이제 그 씨를 갈아서 기름으로 살기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은 다음에 간식으로 살구씨를 30개씩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살구씨 복숭아씨가 좋다. 그다음에 또 껍질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은 뭐 암이 없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한 20년은 젊어 보이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없는 사람들 중에 북극해에 사는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그뭐 고기가 없죠. 육류가 없죠. 뭐 생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딸기. 산딸기는 이제 살몬 밸리라고 하죠. 살몬 밸리. 이게 연어인데 살몬이. 그래서 이제 그 산딸기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위장 내용물로 만든 샐러드를 먹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트릴로 사이드가 풍부한 엘로 글래스. 그래서 엘로우는 이제 여러 해 살이 풀. 화살 활이죠. 그래서 엘로 글래스 그러니까 풀이죠. 풀을 툰두라의 신선한 풀인 여러 해 살이 풀을 먹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못 짓죠. 너무 추우니까. 농지가 없죠. 그래서 쌀이나 빵, 뭐 이런 거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탄수화물을 먹지를 않고, 그다음에 물고기, 바다, 그 북극해에서 잡는 물고기, 그다음에 조류, 그다음에 이제 그 채소, 추운 데서도 자라는 채소, 산딸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초류, 이런 것만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그 에스키모 원주민들은 암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흑해 유럽의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이제 코카소스라고 그러죠. 거기 코카소스 산맥도 있고 코카소스라는데 여기는 캅카스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이제 있는 나라들이 이제 조지아, 옛날에 이제 그루지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제르바이젠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카카서스 삼국, 코카소스 삼국인데 그 위에는 이제 바로 러시아죠. 이 코카소스 산지에 있는 아파스인들은 암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니까 그 암이라든가 뭐 비만이라든가 이쪽에 가장 그 영향이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바로 탄수화물이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제 쌀이라든가 뭐 무슨 빵이라든가 이런 게다 탄수화물인데 그 탄수화물을 최대한 거의 안 먹는 게 되겠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필요한 영양분은 뇌가 먹는 영양분은 포도당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영양분 중에서도 뇌가 먹는 거는 뇌가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이나 포도당이 없으면 뇌가 죽어요. 포도당하고 산소를 먹어야 돼. 이 포도당은 뭘로 만드냐? 탄수화물로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밖에 포도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은 단백질, 뭐 그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은 포도당을 만들지 못해요. 단백질은 먹으면은 뭐 다시 뭐 아미노산이 되고, 그다음에 뭐저 지방은 이제 지방산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어야만 뇌의 영양소인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죠. 딴걸 많이 먹고.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17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 이 코카소스인들이 많이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북미 인디언들. 이 사람들이 또 암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채식주의자.
뭐 야채만 많이 먹는 거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식물 카사바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빵이나 고기, 마가린, 설탕 이런 가공식품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